네, 오일 솔루션을 올려주셨습니다. 이 종목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네요, 오늘. 네, 뭐 저희가 예. 흔히 이제 코로나 때 애증의 5G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. 양치기 소년이었고요. 네, 뭐 항상 양치기 소년이었던데 예. 이제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양치기였던 이유가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맞으나 네,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정말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지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마스크도 이제 뭐 외부에서는 벗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예.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벗고 다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연됐던 투자가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5G 장비주들의 신규 레포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. 네, 정말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현상은 고위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작년까지 실적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정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.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냐? 정말 이번에는 갈 수 있겠냐? 그러니까요.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다섯 번째 통신사업자잖아요. 예. DC 네트워크가. 여기서도 이제 1조 원 정도가 베팅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사실은 AT&T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. 다른 사업자들도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이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뭐 저도 이제 5G 핸드폰을 거의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5G를 쓰는 것보다는 LTE 플러스를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지 않아요? 저도 그래요. 네,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5G 중간 요금제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봤자 이제 말 그대로 마진율이 떨어져요. 그렇겠죠. 그러면 마진율 떨어질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하겠다. 라는 이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LG전자도 통신사업자에 뛰어들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음 5G라고 이제 특화망 5G를 얘기를 하는데,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5G 통신망이 있고요. 기업들이 쓰는 기업망이 있는데, 기업망에 지금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쓸 거냐라고 이제 모집을 한번 해봤는데, 네이버 클라우드 먼저 했고요. 예. 그다음에 SK 네트워크 서비스 한번 했고요. 그다음에 LG CNS가 할당 신청을 해서 두 개 업체는 이미 됐고 LG 이제 CNS 남았는데 지금 아마도 LG전자 쪽에서 가져가지 않을까? 라는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삼성 SDS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한국 전력 등도 이음 5G라고 해서 특화망 5G 사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.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조금 양치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. 그래도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그래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. 맞습니다. 이 정도 시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럼 OE 솔루션이라고 본다면 지금 네.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? 지금 비슷한 섹터에서 봤을 때 OE 솔루션 지금 2%대 그래도 슈팅이 조금 더 크게 나오거든요. 종목들 네, 중에서. 네, 맞아요. 근데 OE도 그렇고 뭐 예.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진, 뭐 KMW 같은 게 그래도 이 5G 장비주 안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 기록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오늘 또 역시나 가벼운 종목들이 이 5G 장비주 내에서도 가벼운 장비주들이 사실 많이 튀기는 했어요. 애플텍도 오늘 많이 튀었고요. 정말 많이 텄는데 예. 사실은 금방 또 꺼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OE나 뭐 서진, KMW 같이 조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